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통차 박람회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2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 이미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드를 166mm, 하이트를 22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60mm, 하이트를 22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칼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분 된 격자 도형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윈도우 얼라인을 클릭하여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차례대로 버티컬 얼라인 센터,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만들어진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이 모두 그려지면 Ctrl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Reflect Tool을 더블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진 대각선을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Object Unlock All을 클릭하여 잠궈둔 격자 도형을 풀어주고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을 다음과 같이 이동하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화면을 살짝 확대합니다. 원형 전통 문양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패턴의 기본 모양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택 툴을 선택한 후선 두께를 적당하게 올려줍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살짝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든 후 선택 툴로 만들어진 선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선의 가장 오른쪽 점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하나 복사합니다. 만들어진 기본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윈도우 브러시스를 클릭하여 패널을 엽니다. 패턴을 다음과 같이 브러시스 패널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으면 New Brush 대화 상자가 열리고 여기서 패턴 브러시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 브러시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패턴을 등록합니다. 이제 패턴을 적용할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다음같이 화면을 드래그하여 정원을 하나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새로 등록된 패턴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슷한 크기의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원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패턴의 안쪽과 바깥쪽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운데를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안쪽부터 시작되는 원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의 두께를 적당히 조절하여 디자인 원고와 어울리게 합니다. 셀렉션 툴로 패턴만 선택하고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이번에는 패턴과 원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모두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원형 전통 문양 패턴 모양을 확인하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심벌 마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벌 마크에 차자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은 직선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거친 붓 자국 느낌의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 브러시스를 선택하여 브러시 패널을 열고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여 오픈 브러시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촉 차콜 펜슬을 선택하여 패널이 뜨면 차콜 계열 브러시를 찾아 선택합니다. 선택 툴로 선택하고 선 두께를 적당히 두껍게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펜 툴로 위쪽에 선을 그린 후 역시 같은 브러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찻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찻잔 위쪽에 장식장을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간단하게 잎사귀 모양을 그린 후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잎사귀 모양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모두 그렸으면 면색을 그래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니어 각도는 55도 첫 번째 슬라이더의 색상을 CMYK로 설정하고 C60, M10, Y90, K0 두 번째 슬라이더의 색상은 CMYK, C90, M50, Y100, K10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 슬라이더의 로케이션을 40%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라인 패스 메뉴를 선택하여 오프라인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프리뷰를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스는 라운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잎사귀 테두리 면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잎사귀를 하나 더 만들어 배치합니다. 이때 기존의 잎사귀를 복사하여 배치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심벌 마크의 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이때 키보드의 상하 좌우 키를 이용하여 둥근 정도를 조정합니다. 면색을 C0, M10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하고 각 선들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로운 곡선 모양을 만듭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좀 더 자유로운 모양으로 편집해 봅니다. 다음으로 도장의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전통 문화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줄로 입력한 후 크기를 더 살짝 크게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폰트 역시 디자인 원고에 어울리는 폰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사각형과 함께 선택하여 윈도우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를 선택하여 분리해 줍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삐져나온 부분들을 선택하고 Delete를 두 번 눌러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Selection 툴로 함께 선택하여 Ctrl-G를 눌러 그룹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전통 문화 연구의 심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정원을 만든 후 면색은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C40,
M10, Y100, K3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적당히 올려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을 70%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축소 복사합니다. 일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원을 드래그하여 정원을 하나 그린 후 선택하여 윈도우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한 후 중앙으로 정렬해 줍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새로 그린 원의 가장 아래 점만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뾰족한 점으로 만든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방금 클릭한 점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아래 방향키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뾰족한 선으로 바꿔줍니다. 셀렉션 툴로 작업창을 한번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시 뾰족한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를 선택하여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적당한 수치를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축소 복사됨을 확인합니다. 셀렉션 툴로 위쪽에 그린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뒤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맨 처음 그렸던 원의 중앙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가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6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4번 눌러 다음과 같이 사방으로 복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심벌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똑같은 기능이 반복되므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은 로고를 만들어 전체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나뭇잎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나뭇잎 모양을 먼저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을 C15, M0, Y40, K0으로 설정한 후 선 두께를 적당히 두껍게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이어서 펜툴로 줄기 모양을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면색과 선색을 바꿔줍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면 오브젝트로 만든 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나머지 차 주전자와 찻잔, 구름 모양 등은 모두 펜툴로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니 책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이미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드를 166mm, 하이트를 22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같이 선택하여 Move Tool 각각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락올 아이콘을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급니다. 그리드 작업이 끝나면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을 C88, M40, Y100, K42 배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상단에서 중간 아랫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구름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파일, New를 선택하고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그냥 OK를 눌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새 도큐멘트 창의 크기는 일러스트에서 복사한 오브젝트와 동일한 크기, 동일한 비율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살짝 조정하여 여백이 조금 남게 합니다. 이때 Alt Shift를 누른 채 모서리에 점을 드래그하여 비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백그라운드 레이에 눈 아이콘을 꺼서 다음과 같이 패턴이 보이도록 합니다. 구름 문양 패턴을 포토샵에 등록하기 위해서 Edit, Define 패턴 메뉴를 선택하고 패턴 네임에 구름 문양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5%, 패턴에서 등록한 패턴을 찾아 선택하고 스케일을 약 25%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구름 문양 패턴을 그라데이션 배경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찻잔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찻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패스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찻잔을 따라 선을 그려 선택합니다. 펜툴로 그리기가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변환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찻잔으로 변경합니다. 찻잔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조금 더 밝고 대비가 강한 이미지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찻잔의 반사 표현을 위해서 레이어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찻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고 이름을 찻잔 반사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찻잔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하고 컨트롤 T를 눌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플립 버티컬을 선택하여 상하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여 위치와 크기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하고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 배경색은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Gradient Tool을 선택하고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반사 표현이 나오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찻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쉐도우를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는 2픽셀,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12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원형 전통 문양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하고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원형 전통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상단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65% 정도로 설정한 후에 레이어의 이름을 원형 전통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 오페시티는 35, 디스턴스는 7, 사이즈를 7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마스크를 적용한 후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하고 그라디언트 툴로 이미지의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일러스트 소스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벌 마크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심벌 마크,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심벌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심볼로 변경하고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차 주전자를 선택하고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배경 문양 1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찻잔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고 오페시티를 30%로 입력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찻잔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합니다. 오페시티를 약 30%, 이름을 배경 문양 2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하고 다음과 같이 위쪽 쯤에 배치한 후 크기를 살짝 컨트롤 T를 눌러 줄여보겠습니다. 오페시티는 약 2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나뭇잎 모양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포토샵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디자인 온 거를 참고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모든 나뭇잎을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 후 이름을 배경 문양 3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모든 일러스트 소스 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액자 1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 흰색을 채웁니다. 선택 영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Select, Transform Selection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모서리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살짝 작게 만든 후 Enter를 눌러 장착시키고 Delete를 눌러 안쪽 영역을 삭제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액자에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고 라디어스를 약 1.6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액자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차밭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Adjustment Levels를 선택하여 슬라이드를 움직여 이미지를 밝게 만들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를 액자 안에 들어갈 크기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 위치를 액자 아래로 옮깁니다. 나머지 액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자 1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복사한 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액자 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두 번째 이미지를 액자 안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액자와 그림을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이름을 액자로 변경하고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40, 디스턴스는
2. 사이즈는 6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ype2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한국 전통차 박람회를 입력합니다. 글자의 색을 C0, M0, Y, 100, K0 노란색으로 설정한 후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레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 2, 사이즈를 5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글자 아이콘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나뭇잎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아이콘이 들어갈 위치에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아이콘을 흰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을 선택한 후 라이트니스를 최대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바꿉니다. Ctrl J를 눌러 두번 복사하고 위치를 각각 움직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아이콘 모양이 줄줄이 배치되도록 합니다.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나뭇잎 아이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이미지 모두 RGB 컬러 톤 플래턴으로 선택하여 변환한 후 파일 Save as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스에서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포토샵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New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F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한 후 Margins의 탑을 35.5, Bottom 35.5, Left 22, Right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기준점을 0으로 설정한 후 안쪽으로 각각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에 3, 와이에 3, 226이므로 223, 166이므로 16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난난선을 모두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하나씩 만듭니다. 선택 툴로 선택하여 길이를 L, 5mm로 입력합니다. 안내선에 맞게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하여 각각
나머지 부분에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재단선을 모두 만들어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X는 0, Y는 0, W 166, H 226으로 입력하여 정확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여 깨끗하게 보이게 한 후 외곽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린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1%로 설정합니다. 색상은 선색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글자가 들어갈 곳을 확대한 후 타입 툴을 선택하고 먼저 글 상자를 그립니다. 글 상자에 맛과 향으로 음미하는 한국 전통차 박람회 여러분을 모십니다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색상, 폰트 등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폰트를 적당한 폰트로 입력하고 타입 패러그래프에서 중앙 정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글자도 차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여 이펙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디스턴스는 0.6, 사이즈를 1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연구회를 입력합니다. 색상은 C33, M50, Y90, K30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B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자신의 B번호로 저장하고 인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